여러분, 썸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나왔네요. 예. 이거는 사하라 사막 모래고요. 이게 사하라 사막 모래예요. 제 중국어 선생님이 줬어요. 엄청 고와, 빛깔이. 이것도 있고, 이건 베를린 장벽 부서졌을 때 조각이에요. 승유쌤,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할 거예요. 사하라 사막 모래와 베를린 장벽. 이거 왜안 닫히니? 이 사람이 그때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몇 조각 주워서 나중에 팔면 돈 되겠지 했나 봐요. 이건 선생님이 직접 사하라 사막 갔다 와서 푼 거예요. 좀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를 보지 말고 얘를 봐주세요. 완전 고와요. 아,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장벽에다가 평화 그림. 그냥 이런 돌조각이에요. 옆집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베를린에서 가졌다고 어때요? 어이없네. 어이없네. 여러분, 저랑 게임 한판 하실래요? 엄마, 나랑 게임 할래? 여기서 하나 뽑으면 돼. 다이소에서 산 게임이에요. 칩 게임. 한번 뽑아볼게요. 난 떨려, 이거 왠지. 오! 뭐, 그냥 간 건가? 벌써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다이소! 다시 해보세요. 이런 다이소 문을 나쁜. 닫고 해야 되나? 아닌데. 이거 아닌가요? 뒤에 거? 뒤에 거. 아, 맞다. 레버를 안 돌렸구나. 이렇게 내가 뽑을 만큼을 하고요. 이 랩을 있어요. 떨리네 세 개. 오, 힘으로 눌렀습니다. 오, 하세요. 빨리빨리 빼기. 잡아주세요. 빨리빨리. 무서워, 이거. 빨리 빼야 돼요. 빨리. 빨리. 아, 이거잖아. 아, 아까 너무 무서웠어. 레버 돌렸고요. 빨리 할게요, 한번 할게요. 또. 어딨어? 한번 더 할래요? 너무 재밌네요, 이거.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피. 한번, 했는데 올라갔어. 다이소 행바. 그리고요, 주의사항. 제가 연극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친구가 오늘 선물 줬다! 이거, 먹어볼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안 돼! 쏘면
왜 그러니?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장난감을 먹는 거라고. 그럼 절대 안 돼, 다음부터. 그리고 정확히 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야 돼. 이건 먹는 용이 아니고 놀이감 용이야. 알았어, 다음부턴 주의할게. 여러분, 이렇게 이 친구처럼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이소의 행복 안 해요? 안 와요. 여러분, 다음엔 더 재밌는 장난감 들어올게요!